근데 제 생각대로 보시면 100년 뒤에요. 동서양 경전을 공부할 때 홍의각장이 2부터 보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종교 통일된 겁니다. 그러니까 각 종교 경전을 공부하는데 어차피 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 풀어놓고 죽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해하기 쉬우면요. 많은 분들이 홍의각장을 통해 고전을 접근하신다면요. 그것만으로도요. 종교가 해통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계속 하나라고 주장하니까요. 모든 강의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 만들어 보려는 건요. 아주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이상적인 것도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현재 홍의각당 유튜브가 먹히고 있잖아요. 제가 각 종교의 강의를 하러 다니고 있잖아요. 이게요. 조금만 더 구르면요. 아주 재밌는 실험이 됩니다. 영적인 실험이.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이 홍의각당 유튜브를 보면서 자신의 경전을 공부하거나 이웃 경전을 이해하는 틀을 마련한다. 그러면 제가 말로만 아니면 어떤 다른 예전에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주장하죠. 유불선은 하나다. 근데 그런 말을 했다고 하나 되는 거 아니거든요. 저처럼 유튜브로요, 아예 작품을 만들어서 보고 즐기게 하면서 즐기면서 하나라는 걸 스스로 느낄 수밖에 없는 작품을 만들어 버리면 돼요. 그래서 저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똑같은 노트를 만들어 놓고 이름을요. 하나는 황금률 노트, 하나는 약 육바라밀 노트, 하나는 사단 노트. 제가 볼때 우리가 파는 입장에는 웃기죠. 전 육바라밀은 싫고 황금률 주세요. 예. 저는 황금률은 그런 거 싫고 육바라밀을 좋습니다. 예. 나중에 우리가 볼 때는 당신들 다 똑같은 거 쓴 거. 이게 코미디 같지만요. 이게 실상이에요. 하나인데 그렇게 자기들 이름 아니면 싫고 비호감이다 이렇게 배타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벽을 무너뜨리려는 게제 속셈이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듣고 즐기시다 보면 빨리 그냥 종교벽 무너뜨리고 들으시는 게 제일 속 편하실 거고요. 들으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분명히 당장 안 돼도 좋아요. 뭐 시간은 많으니까. 이게 10년 만에 돼도요. 여러분 종교 통일이 10년 만에 됐다고 그게 짧은 겁니까? 아니 긴 겁니까? 오래 걸린 겁니까? 엄청난 거죠. 되는 게 기적인데 이게 지금 학당 강의 만약에 전 세계인이 10년 정도 들으면 제가 장담합니다. 아마 다 이제 종교 가지고 안 싸우실 거예요. 그냥 그러지 말고 늘그겸늘 묵상하고 명상하고 기도하면서 양심이나 잘 챙기고 자명찜찜이나 잘 챙기자 하고 진짜 본질로 돌아올 걸요. 모든 성자들이 말했던 제일 본질은 그건데 주변에 지금 속고 있어요. 주변 격까지. 석가모니가 인도 문화에서 가르침을 펴시니까 많은 분들이 그 본질을 바로 못 배우고 인도 문화를 배우는데 빠져 있어요. 공자님이 주나라 문화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공자님의 본정신을 배워야 되는데 주나라 때그 형식적인 예법에 신경이 뺏겨가지고 또못 배워요. 또 이상한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조선 때도 이상한 문화를 만들어낸 것들이 다 뭐냐면요. 이니에이지의 본정신에 수찰할 때는 볼만한 게 나오고요. 중국에서 수입해온 중국 예절, 우리한테 맞지도 않은. 그거를, 왜냐하면 또 내가 모시는 성현들이 그 문화 속에 살았다는 것 때문에 그 문화 배우다가 본질이 망쳐져요. 다 그러다 망했어요. 기독교도 지금 이스라엘 문화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본정신은 황금률인데, 그걸 사도 바울이 벌써 예수님 다음 때 나와서 이방인들은 양심이 율법이다. 꼭 이스라엘 문화나 심지어 이스라엘이 하느님한테 받았다는, 민족이 받았다는 십계명 아니라도, 그 율법 아니라도 양심이 율법이다. 그냥 이방인들은 율법 자기 양심 지키면 된다. 이렇게 다 얘기해 놓을 정도로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얘기인데 다시 또 지금 보면은 제가 기독교 방송이라는 거 보면 이스라엘 문화 배우고 있어요. 본질은 어디 가고. 성경 하나하나 뒤져가면서. 그래서 구약하고 그 이스라엘 역사 배우고 있고 아무 상관없는. 자기 나라 역사도 모르는 양반들이 이스라엘에 뭔 일이 있었는지 다 알아요. 어떤 전투 때뭔 일이 있었고. 기가 찬 얘기죠.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기가 찬 얘기. 왜? 거기 뭔가 도가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착각입니다. 똑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도가 나가면 외국인들이 또 한국에 대해 또 선망. 지금 한류만 나가도요, 서울에 가면 막, 뭐지, 한국 드라마에서 보는 배우들이 돌아다닐 거 아니야 하고 환상을 품겠죠. 우리는 막상 살아보면 뭐 아무 일도 없지.
똑같아요. 우리가 남의 나라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동경하게 되고 거기.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른 건 그래도 양반인데 이런 영적 가르침은요. 그 보편적 진리를 전하려고 원래 나온 물건인데 그 주변을 즐겨버리다 보면 본질이 빠져버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애초에 그걸 왜 즐겼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지금 제가 보면 모든 종교인들이요. 대부분 지금 다 함정에 빠져서.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증산돈이 원불교니에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문화를 가지고 돌을 편 분들이 나오게 됐는데 이제 또 그게 현재까지 현재 봐서는 큰 성과를 거둔 것 같진 않고요. 현재 사람들한테 널리 퍼져야 되는데 과연 또 그분들이 주장했던 보편적인 진리가 얼마나 퍼졌는지 의문이고. 그래서 저는 이거 저거 모르겠고 홍익학당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철학의 보편적인 것만 전 세계에 뿌려버리자. 앞으로 언어의 장벽도 하나씩 이제 극복해 나가겠죠. 구글이 노력하고 있다니까 기대도 해보고. 우리도 우리대로 노력해서 10년 안에 언어 장벽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과연 그때 콘텐츠, 그때 내용이 문제죠. 전 세계인이 즐길 만한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쪽이 전 세계에 먹히지 않을까요? 언어 장벽이 극복되고 나면. 그날을 위해 더 갈고 닦으면서 우리한테 실험해서 보편적인 걸 자꾸 뽑아내셔야 그게 안 되면요. 세계적, 꼭 세계적일 필요는 없는데, 진리는 세계적인 거니까, 원래. 양심도 왜 우리가 세계적이지 못한, 즉, 세계인들이 모두 함께 하지 못할 우리만의 양심을 챙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도 세계적이어야 돼요. 제가 항상 우주적이어야 되는데, 우주는 차치하고, 우리가 뭐 외계인을 본 적은 없으니까, 아직까지. 지구인들 안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될 진리인지는 끝없이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저기 아프리카 오지 가서도, 저기 아프리카 오지 가서도 통할 이론인지, 아마존 그 밀림 가서도 통할 내용인지, 다 확인해 봐야죠. 추운 나라에서도 통할 건지, 더운 나라에서도 통할 건지, 다 확인해 보면 알겠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참나 찾고, 우리 내면의 의식의 근원인 참나 찾고, 의식의 근원을 알고 우리 마음의 작용을 하나씩 관찰해가면서 자명하게 양심적으로 경영하자. 여기에 보편적이지 않을 게 없죠. 실제로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고급 철학은 다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고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물증이 필요해요. 우리 양심에서의 실험, 과거 역사에서의 어떤 증거, 또 동서양 모든 철학에서의 그 증거, 이걸 다 모아보면요. 이 세계가 자명한 걸 가리키면 웬만하면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 다른 거 몰라도 그것부터 우리가 실천하면서 또 지켜볼 일이죠. 어떻게, 또 혹시 그 중에 불순한 게 있으면 또 찾아내서 더 밝히면 되니까 자명한. 그런 노력하는 내 홍익학당이 좀 활용되길 바랍니다. 홍익학당이라는 양심 작품이 인류를 더 자명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아무튼 양심의 명령을 매 순간 따르는 걸 그냥 지상 명령으로 알고 그냥 사시면 좋겠어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죽은 뒤에 어쩌려니 그런 거 어차피 지금 몰라요. 뭐라고 하는 말 떠드는 분들의 양심 수준을 보세요. 저승이 어쩌니 뭐가 어쩌니 열반이 어떠니 정토가 어떠니 그런 분들 양심 수준이 배울 만하면 배우시고요. 배울 그것도 그분들의 그런 영적 사후세계에 대한 영적인 얘기를 배우시라는 게 아니라 그분한테서 보이는 양심적인 부분만 배우세요. 그분한테서 보이는 자명한 것만 배우세요. 그 이상은 그분도 지금 모르고 하는 얘기 확률이 커요. 들은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 믿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무리 스승한테 배울 때도 그 스승도 들은 얘기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스승이 실험해 봤다고 하는 얘기는 취하시고. 그 스승도 가설처럼 갖고 있는 얘기는 그냥 유력한 가설로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스승님을 존경한다면 그 양반의 그 입증되지 않은 얘기는 좀더 유력한 가설로 받아들이면 그만이고. 근데 가설이지 입증된 건 아니니까 항상 그건 구분하셔야 돼요. 이걸 구분 못하고 계시면 이제 남들하고 괜히 엄한 거 가지고 싸웁니다. 자기 선생님이 가설로 얘기한 거를 진실이라고 주장하고 다니면서 스승도 입증 못할 걸 본인 당연히 입증 못하죠. 입증 못할 걸 가지고 우기고 다니면 그게 이제 서로 무지와 아집이 심화돼가는 아주 첩경이죠. 그런 짓 하지 마시라. 그래서 늘 지금 이 순간 자명한가, 생각은 자명한가,
깨어 있는가 두 가지만요. 몰라 괜찮아 통해서 깨어 계시고 정신이 지금 고요한가 그리고 실제로 내 생각은 자명한가. 항상 이 두 개만 생각이 자명하면 감정 오감이나 언행은 다 당연히 자명합니다. 웬만하면 생각이 지금 문제예요. 방향이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 지금 생각이 결정하는데 생각이 이제 흐려 있으면요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고요. 생각이 자명해져 있으면 우리가 웬만하면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자명하게 해놓는 연습을 하셔. 뭐가 문제면 문제라는 거 정확히 알고 계셔. 자책하시라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 죄를 범하는 횟수가 자꾸 줄고 그러다 언젠가 멈추겠죠. 그런데 한두 번 자기가 실수했다고 이 생각 자체를 명확하게 선언하지 않으시면 영원히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쉽진 않지만 분명히 이 길이 자명한 길이고 옳은 길이다. 이런 판단을요 명상을 통해서 꼭 해주시고 그래서 뭘 자명하지 못한 얘기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이번 생에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데 주력해서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윤회가 있으면 뭐 알아서 다 될 거고 걱정 안 하셔도 그냥 이건 이제 가설입니다. 제가 실험해 본 결과는 윤회가 없다는 게 더 입증하기 어려워요. 우리 준우만 봐도 이게 보면 이게 전생이 보일러 날까요? 아, 이거 뭐 하다 왔을까? 근데 이게 준우 낳고도 보면 더 사람이 또 태어나서 또 이렇게 하고 있고 하다 또 가고 이렇게 가족 모여서 또 놀고 그냥 노는 거예요 모여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믿지는 마세요. 가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인 이모니도 결국 모여서 노는 거예요. 잠시 인연 맺고 놀고 또 헤어지고 다음에 또 어떤 인연으로 만날지 모르지만 또 만나서 놀겠죠.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실 건 아닌 게 이 가족도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상계 모든 게 무상한데 가족이라고 영원합니까? 무상하죠. 다만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 관계 속에서 서로 노력을 하면서 서로 또 한 걸음 떨어질 필요도 있고요. 이 무상한 거니까. 결국 윤회 아니고는 제가 봐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윤회를 상정합니다만 윤회를 상정했을 때 윤회가 맞다면 결국 우리 가족이라는 거 뭘까요? 잠시 서로 인연 따라 모인 거죠. 여기서 재밌게 놀면 돼요. 항상 재밌게 놀면서 서로 양심 개발하고 덕 쌓을 수 있게 도와주고 헤어지면 잘 논 겁니다. 서로 잘 놀고 끝나야지 너무 집착할 것도 아니고 거기 너무 미련 가질 것도 아니고 다만 인간이니까 에고 입장에서는요 이번 생밖에 지금 모르잖아요. 그럼 이번 생이 나한테는 영원한 어떤 생으로 느껴지고 여기서 만난 이 인연이라는 게 영원히 여기 영원히 함께 했으면 하는 그 마음도 당연한 거고 에고의 그 마음도 당연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다만 현실이란 게 꼭 에고의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냉정히 봤을 때는 또 현상계는 현상계대로 무상하게 흘러갈 것도 사실이니까 그건 그것대로 또 알아두시고 양면을 다 봐야 돼요. 내 에고 입장에서 이 작은 이 인연의 어떤 작은 어떤 그런 슬픔 가지고도 참 진짜 생을 버려버리고 싶을 정도로 충격받을 수도 있는 문제고 에고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한쪽 편에서는 또 이 에고라는 게 무상한 거니까 윤회 속에서 또 수없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만나고 하면서 또 살아가고 있을 것 같고 저 제가 봐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 가족들한테 엄청난 집착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냉정하게 보려고도 하고 이 양면성을 계속 갖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일단은 제가 봐서는 이렇게 살아봤을 때 자명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권해드리는 거고 이거는 그 여러분한테 뭐 이렇게 자명하다 하고 제가 막 입증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제가 실험해 본 바로는 자명한 느낌이 강해서 현재까지는 이게 제일 자명한 느낌이 있어서 이 이론 말고는 어떻게 설명이 잘 안 돼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 아무튼 준우랑도 그러고 보면 재밌어요. 또 뭐 하다가 예전에 뭐 하다가 또 둘이 인연이 있었겠지만 이러고 또 만났으니까 또 제 아들로 왔으니까 또 한번 잘해보자 하고 이제 뭐 하다 왔냐 하고 잘해보자 그래서
또잘 만나서 또 노는 거죠. 또 다음 생에 또 제가 또 어딘가에 또 태어나면 또 어떤 식으로 또 인연 맺고 또 노는 거고. 그냥 이게 논다고 생각해야지 심각해지면 안 됩니다. 재미없어지면. 이런 현상 계열은 너무 심각해지시면 안 돼요. 어차피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라는 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인과대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과대로 굴러가고 있는 거고 인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 공식도 있어요. 왜냐면 생로병사는 공식이에요. 우리가 인과를 잘 지으면 안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에서 인과가 있는 거예요. 기본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이 투입한 만큼 과보가 나오는 거지. 기본 프로그램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영성이 있어요. 뉴에이지나 이런 데 보면. 마음대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처럼. 그런 거는 왜 제가 엉터리라고 하냐면 단언컨대 우주엔 그런 게 없어요. 가보면 우주의 자명한 진리에 그런 게 없어요. 그건 인간의 욕심이고 판타지죠. 판타지가 영성에 개입되면요. 재미는 있는데 참 그거는 마약입니다. 뽕 맞은 거예요. 현실하고 하나도 안 맞거든요. 이 영성이라는 거는요. 누구보다 현실을 정확히 보는 거예요. 판타지를 제일 깬 사람들이 영성 밝은 사람들인데 판타지에 취해버리면요. 영성은 되게 사이비 영성이 되고 재밌고 빠져나오기 너무 힘든 중독성 강한 어떤 그런 영화나 이렇게 만화 보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냥 만화의 세계관 믿으시면 재밌지 않을까요? 여러분 슈퍼맨의 세계관 메트로폴리스에는 슈퍼맨이 있다. 믿고 사셔도 큰 문제는 없지 않나요? 왠지 위험할 때 슈퍼맨한테 부르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사시는 게 훨씬 재밌을 수도 있죠. 똑같아요. 종교라는 게 지금 많은 분들이 종교를 어떻게 믿고 있냐면 슈퍼맨, 배트맨 믿듯이 믿고 있는. 그분들이 존재한다고 믿는 게 훨씬 내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상을 깨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제발. 자꾸 어디 고담시가 없다든가 이런 얘기 하지 말아. 어딘가에서 배트맨이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내 심신에 더 도움이 된다. 자, 사이비교 믿는 분들 다 그래요. 알고도 가요. 당장 나한테 좋으니까. 근데 저는 그거는 이제 그 거의 약물에 기대 사시는 거랑 똑같아요. 영성하고 다른 문제예요. 이미 영성이 아니라 그거는 다른 차원의 그 용도예요. 명상이라든가 이런 판타지가 이런 신앙이 여러분한테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영성 개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영성은 떨어지기가 쉬워요. 무지와 아집이 보통 더 심해지거든요. 여러분 슈퍼맨 진짜로 믿는 분하고 대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성이 있어 보이겠어요? 아니면 지금 이 사람은 약이 없네, 답이 없네 하겠어요? 지금 한 종교를 골똘히 믿고 계신 분들 상태가 똑같아요. 일반인들이 만나보면 답이 없어요. 뭐 하나 내가 고생해서 밥을 해주니까 아유 부처님 감사합니다 밥을 주셨네요 내가 줬는데 칭찬은 부처님이나 하느님이 들어요 뭔가 좀 이상하죠 어머니가 고생해서 밥 지어주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고 먹는단 말이야 그걸 어머니로 했으면 용돈이 달라질 텐데 현실적으로도 좋고 다 좋을 텐데 황금률에도 맞고 뭔가요 골똘히 너무 어떤 신앙에 빠지면요, 오히려 양심하고 안 맞는 선택을 하게 돼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안 그러면 저도 좋겠는데 실제로 그래요.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그 문제에 빠지는데도 봉착하는데도 원인을 알수 없어요. 나는 오히려 신앙이 더 깊어진 것 같은데 왜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을까? 그건 똑같아요. 내가 뭔가 마약에 계속 깊어져 갈수록 나는 뭔가 안식처를 찾은 것 같은데 주변인들은 다 지금 나를 문제가 있다고 보게 되는 실제 피해가 나오니까 그거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열심히 안 믿어서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나이롱 신자들이라 이 사회가 이 정도 건전한 거지 골 쑤셨으면요 다들 큰일 났어요. 집안 다 날아갑니다. 골 쑤 신앙을 갖게 되면 신앙이 좀 깊은 데일수록 위험해요. 절이든 어디든 교회든 여기는 진짜로 믿는 것 같다 그러면 좀 위험해요. 슈퍼맨도 적당히 믿어야지 믿으면 그냥 농담으로 넘어가는데 진짜로 슈퍼맨한테 막 편지 쓰고 있으면 주변에서 이제 긴장한단 말이에요. 이건 좀 이상한데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신한테 신에게 기대서 지금 눈앞에 있는 자명한 진실을 외면하고 있으면 심각한 거죠.
심각한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말한 신은 나하고도 달라요. 부처님이 말한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각 종교에서 신앙되고 있는 내용은. 그 자명성을 어디서 보장받냐는 거죠. 어쩌다 영성이 이런 게 됐냐는 거죠. 영성이 정말로 과학보다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자명한 얘기를 해주는 학문이 영성이었는데, 철학이었는데, 어쩌다 지금 이건 과학과 배치된 정말 미신의 영역으로 가버렸냐는 거예요. 그 아주 그 한끗 차이입니다. 우리 애고가. 아무거나 막 나한테 좋다고 믿기 시작하면 바로 가는 거예요. 종교 쉬워요. 그러니까 미국의 사이언톨로지나 이런 그냥 뭐 공상과학 소설이 그냥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걸 믿기로 하면은 편하면 믿는 거예요. 예전같이 열반사상보다요 더 와닿을걸요. 요즘 SF식 그런 정토 세계를 얘기하면 제가 하나 써볼까요? 앞으로 사이버 세계의 영원한 그 자기의 몸이 만들어지고 여기 에너지체보다 더 확실하지 않나요? 이제 여러분 돌아가신 뒤에 다 USB에 들어가서 저 사이버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서 몸 얻어가지고 영원히 그 사이버 세계에 살수 있다 그러면 해볼 만하지 않나요? 그런 와닿지 않으세요? 그렇게 그런 게 있다는 것만 해도 내 삶이 뭔가 보장받는 것 같고 좀 편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믿는 게더 나으면 믿어버리겠다는 사람 나올걸요? 거대한 서버 하나 만들어 놓고 모두 거기서 만납시다. 죽으면 이제 죽기 전에 연락하면 이제 다운받아서 거기다 입력해주마. 앞으로 이런 것도 나올걸요? 그러면 그런, 그거 일종의 정토신앙 아닙니까? 거기 가면 당연히 죽지도 않겠죠. 의성신 대신 거기는 무슨 몸이죠? 사이버 세계에서 자기 몸 하나 받아서 뭐 몸이 늙어 죽겠습니까? 뭐 영원하겠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명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그거 괜찮은데 하면 이미 낚이신 거라고. 청토신앙 말만 들어도 뭔가 괜찮을 것 같지 않으세요? 남아미타불 10번만 하면 심지어 한 번만 제대로 외도 죽은 뒤에 정토에서 살아갈 수 있다. 요거랑 지금 이거랑 뭐가 달라요? 둘다 확인해 보지 않은 얘기고. 정토 사진 뭐 받아보고 선택하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 어디 여행을 가도 사진 다 받아보고 가도 가보면 막상 가보면 그 팜플렛하고 다르죠. 실제 가보면. 지금 가본 적도 없는 데를 수많은 분들이 정토 가자고 열반에 들어가자고 그렇게 노래하면서 하는데 제가 열반의 실상이나 정토의 실상에 대해서 수없이 연구해 본 결과로는요, 뭐 하나 명확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그런 일반인들이 뭐 염불만에서 갈수 있는 정토라는 게 가능한가부터 계속 의문을 내봐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러겠죠. 믿음이 부족해서, 신앙이 부족하다. 그런데 그런 분들보다 제가 영적 체험 훨씬 더 해봤고, 신비한 것도 더 많이 겪어봤어요. 더 연구도 더 많이 했고 경전도 다 찾아봤어요. 어떤 설명이 가능한지도 제가 제일 많이 연구했어요. 전 자신하는 게 학자분들의 연구랑은 전 달라요. 학자분들의 연구는 체험 없이 그럴싸한 논리로 연구를 하는 거고 저는 경험해보면서 연구했기 때문에 이미 논리는 아무리 그럴싸해도 체험에서 안 맞으면 배제하고 전 연구합니다. 제가 연구할 때 훨씬 편해요. 제 체험에 기반해서 체험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이론들만 모아놓고 다시 또그 안에서 더 자명한 것또 찾아보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윤회는 상정하는 게더 자명하고 정토 있죠. 당연히 있어요. 성자들의 세계 있어요. 그런데 남아미타불만 해서 갈수 있는 그런 세계로가 있다고는 말 못하겠고 남아미타불에서 정토 간다는 건 당연히 더 정신을 깨어나게 하고 그런 영적 투자를 더 하면 당연히 더 나은 세계 간다는 이론 이상의 어떤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예수님 때는 교회도 없었고요.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그 정도 의미를 부여하신 적도 없어요. 교회가 뭘까요? 성령대로 사는 사람들 공동체예요, 그냥. 불교의 승가가 뭘까요? 열반을 얻으신 양반들, 그런 성자들의 공동체예요, 원래. 승가라는 건요, 원래 수다원 이상, 열반을 체험한 사람 이상들의 그런 그 성자들의 모임을 승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의하는 삼보에 들어가죠. 일반인들이 단순히 머리 깎았다고 우리가 귀의해야 될 사람이 될 리가 없잖아요. 석가모니가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니라고요. 부처,
불성을 온전히 구현한 사람, 열반을 온전히 구현한 사람, 법,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 그리고 승, 부처님의 진리를 부분적으로 깨달은 사람들. 요 세 명은 왜 귀의가 가능할까요? 다 셋 다 진리거든요. 진리거나 진리의 온전한 화신이거나 진리의 부분적 화신이거나. 오로지 진리에 귀의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무슨 권위에 귀의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단순한 어떤 사람한테 귀의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교회는요, 진짜 교회는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진짜 교회입니다. 거기만 하느님이 살아있지 절대로 신앙으로 모이는데 거기 하느님이 제가 계실 리가 없어요. 제가 지금 교회 가면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명하지 않아서 여기 아버지가 계시면 내가 진짜 장을 지진다 하고 나옵니다. 절에 가서 잠시도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듣고 계신지 대단해요. 저는 듣고 계신 분들이 훨씬 대단해요. 이분들 정말 대단하시다. 안 듣고 계시거나 분명히 아예 머리를 비우고 계시고 있거나 제가 봐서는 정말 어떤 그런 보살심으로 계시거나 그래 마음껏 한번 얘기해봐라 하고 계시거나 강사 조련하고 계시든가 아니면 정말 너는 뭐라고 해라 나는 아무 상관없다 아니면 듣는 게 큰 공덕이라고 생각하셔서 진짜 그게 보살행이죠. 아무튼 왜 뭔 얘기냐면 영성이 없어요 실제로. 제가 기겁할 얘기입니다. 저는요 누구 특정인 비판해서 재미볼 게 없어요. 저 그런 거 재밌는 사람도 아니고 영성만 찾아다니는 사람, 제 생을 걸고 자명한 데 있으면 사이비교 가르침도 저는 공부해서 취할 거 취하고 그 부분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 종교에서 제가 이런 가르침 취했습니다. 그 종교는 이상한 짓 했더라도 요 말은 자명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남의 거 배우는 거 제가 아주 저의 취미예요. 남의 거 평생 남의 거 배우고 다녔어요. 혹시 거기 자명한 거 있을까 봐. 근데 왜 제가 이렇게 혹독한 얘기를 하게 되냐면 아니 종교계가 어떻게 이러게 됐지 하는 게 지금 좀 충격적이라서 그래요. 갈수록 심해지니까 점점 영성은 사라지고 이제 점점 사업이 안 되니까 더 노골적으로 장사 안 된다는 얘기만 하면서 서로 그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불교 망할 거 걱정하는 게요. 영성이 땅에 떨어졌는데 불성이 지금 땅에 떨어진 거죠. 이 어떻게 부처님 법을 다시 구현할 거냐 연구하는 사람 없고요. 한국 불교에 나아갈 길에서 거의 무슨 사업, 우리 사업의 발전 방략을 찾자는 것 같아요. 좀 저는 그 발상 자체가 제가 읽었던 경전하고 이 너무 다른 이분들의 이야기가 좀 충격적인 거예요. 요즘 계속 화가 나요. 멀리 가도 너무 멀리 갔다 싶어서 화가 나요, 지금. 제가 이 초기 성자들의 그 가르침을 공부 안 했으면 화가 덜 날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스승의 삶과 언행을 보고 저런 발상을 하고 있을까가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보여요. 목표도 다르고 다 달라요. 하는 짓도 다르고. 근데 부처님을 또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또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종교인도 아니지만 이게 정말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인으로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다. 장사다. 제주도 갔더니 절만 크게 해놓고 장사하고 있더만. 중국인들 상대로 막 그래서 그 계속 무슨 시주하게 해가지고 장사하고 보고 있으면 기가 차서 그냥 이건 딱 사업이죠. 여기 딱 예수님이 그 성전 갔을 때 느끼는 기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팔아 다 장사하고 있다. 막 엎어버리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그 성전을 더럽히지. 그런 마음처럼 불상 다 좀 불상해놓고 그 앞에서 장사하고 있어요. 이게요 신앙에서 보면 이게 안 보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이해 안 될 거예요. 우린 막 너무 신앙을 통해 복 받고 살고 있는데 저런다고. 이 정도 되면 이제 영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죠. 지금 그분들은 어떤 보험 가입하듯이 지금 하나의 상품을 즐기고 계신 거지 영성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일. 부처님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부처님은 천도제도 반대한 분이에요. 그 당시 힌두교에서는 어떤 그런 의식도 다 반대한 분이에요. 천도제 지내는 사람들한테 야 돌을 물에 던지면 가라앉지 예 악업이 많으면 가라앉는다 거기다 대고 사람들이 모여서
떠라, 떠라, 떠라 하면 뜨겠냐? 기름을 물에다 던지면 뜬다. 이건 업이 그 선한 사람이 천국 가는 원리다. 그런데 그 사람 그 기름을 물에다가 던져놓고 가라앉아라, 가라앉아라 하면 가라앉겠냐? 천도제 지내러 가자는 누군가한테 그때 부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 업을 잘 지으라고, 살아서. 그러니까 모든 성자들 관심사는요, 죽은 뒤가 아니고요, 살아서요. 실제로 석가모니 경전 보세요. 사후세계를 정확히 얘기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후세계, 지금 선업을 지으면 살아서 행복할 거고, 사후세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살아서 행복했으니까 됐고, 사후세계가 있다면 거기 가서 또 복을 받을 거다. 이런 논리로 얘기합니다. 딱 자명하게. 믿으라, 사후세계가 뭐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초기경 공부해 보세요. 그 시대에 제일 자명한 양반이에요. 그래서 인도 문화에 출가주의나 열반지상주의를 흡수한 부분이 결국 소승성을 낳긴 했지만, 제가 봐서는 그 시대에 그냥 제일 자명한 분이어서 인도 당시 문화에서 흡수할 건 흡수하고 시대적 어떤 한계죠. 그걸 흡수하지 않고는 도저히 인도 내에서 도를 논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인도의 그런 특수한 부분도 흡수하되 그 안에서 석가모니는 뭘 했죠? 그냥 끌려가지 않았다고요. 그 시대적 한계 속에서 팔종도라는 보편적인 인간의 길을 제시합니다. 자비 이념을 제시하고 보편적인 팔정도의 길,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바른 직업을 갖자는, 보편적이죠. 단순히 승려를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분명히 출가자들한테 가르치니까 상당히 그 출가자 위주로 얘기를 하신 건 맞지만, 그 안에 정명이라고 하는 바른 생계수단을 가져라도 있는 거 보면 되게 보편적인 길을 제시한 겁니다. 그럼 지금 봐도 보편적이에요, 그건. 여러분들 바른 정념 정정, 바르게 깨어 있으면서 정견 정사유, 항상 자명한 판단만 하면서 정어 정업 정명,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직장을 가지고 바른 생계 수단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정정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늘 정진하신다면 누가 여러분 이 진리 화신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이게 중도라고 했잖아요. 인간이 걸어가야 할 가장 최적의 길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부처님이 4대 성인에 들어간 거예요. 출가나 열반 얘기에서 들어가신 게 아니고요. 왜냐? 다른 성자들은 출가나 열반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분들이 묶여서 4대 성인으로 꼽힐까요? 공통점이 뭔지 보셔야 돼요. 차이점 보지 마시고. 공통점이 인간이 발견한 제일 위대한 길이지. 그 차이점은요, 그 문화의 되게 특수성 얘기가 쉬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출가나 열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계신 곳에서 늘 깨어서 바른 판단하면서, 예, 늘 깨어 계시고, 바른 판단하고, 바르게 실천하시면서 살아가시면 그분이 제일 도인이라 이겁니다. 오늘 무희님이 올려주셨길래 그거 하나 읽어드리려고 뽑아왔는데, 제가 예전에 중용강의, 제 중용강의 들으신 분들은 거기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인데, 오늘 그 얘기에서 표기에 있는 글을 뽑아주셨던데, 그게 왜 제가 중용에서 그 구절 인용했냐면요, 나중에 책 나갈 때또 설명 나가겠지만, 중용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군자는 도를 쫓아 준도 이행하다가, 도를 따라서 행하다가, 양심이 인도하는 대로만 살다가 반도 이패. 이게 잘못해서 가면은요, 길 절반에서 멈춘다. 가다가 길 중도에서 멈추니, 이렇게 번역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게 어원이 있어요. 그게 얘기 표기에 이 말이 다 나옵니다. 다른 데서도 또 똑같은 말이 나온다고요, 고전에서. 그래서 원래 중용은 얘기에 있던 말이거든요. 근데 그 다른 편에서 이 말이 뭔 말이 나오냐? 중도입패란 말이 나와요. 요즘 중도입패 그럼 뭐라고 해석하는? 많은 분들이 중도에 그만뒀다로 풀어요. 중도에 폐지했다는 뜻이거든요. 중도에 폐지. 이 뜻이 아니고요. 이 구절도 결국 전체 앞뒤로 보면 무슨 말이냐? 길을 걷다가 거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길을 걷다가 죽으라고. 지금 부산까지 간다. 죽더라도 부산까지 가다가 죽으라는 거야. 그길 가운데서 죽어라. 반도이패. 길을 걷다가 거기서 죽어라. 그러니까 보세요. 군자는 도를 따라 행하다가 길 위에서 죽어야 되니, 오 불능이라. 나도 멈출 수가 없다. 멈출 수가 없다는 거야. 갈 때까지 가다가 죽으면 멈추는 거지, 그 전에 멈출 수가 없다. 이게요, 예전에 그 진짜 양심 오타쿠들의 삶입니다. 너무 좋아서. 오타쿠는 뭐라고 하겠어요? 죽을 때까지 즐기다 죽겠죠.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세 때문에 이걸 하고 천국 가려고 이걸 하고 이러면 벌써 그분은 가짜입니다. 극락 가려고 뭐 하고. 조선 선비들은요, 여러분들이 뭐 선비들 비방하는 분도 많지만,
비방받을 짓한 선비들도 있지만 참 선비들은요, 기본 발상이 그 불교나 기독교에서 제일 이해 못한 게 뭔지 아세요? 천국 가야 되니까 선행을 하라는 말을 선비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악을 하면 불시자변에도 이게 나와요. 정도전이 악을 저지르면은 사거리에서 회초리 맞는 것처럼 그게 찜찜하고 그게 못 견딜 일이라서 우리가 악을 안 하는 거지. 왜 지옥 간다고 해서 악을 하지 말라고 하지? 이게 이해가 안 돼. 나중에요. 천주교 들어왔을 때, 똑같이 불시자변에 해당되는 그게 천학 문답인가요? 그때 천학이라고 해서 천주교에 대해서 문답 안정복 선생님과 쓰신 글에 보면. 똑같아요. 어떻게 천당 지옥으로 인간의 그 선악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다룰 수가 있지? 미끼를 가지고 다루면 이미 욕심인데, 어떻게 그걸 선이라고 할수 있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좋은 일을 한다면 이건 욕심 때문에, 사리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선이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선비들은. 뭐 지옥 가기 싫어서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건 사욕이라는 거예요. 내 양심이 찔려서 했을 때만 그건 정당하다는 거예요. 선비들이 다른 거 몰라도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천당 극락 이런 얘기에 대해서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런 보이지도 않는 걸 가지고 중간에서 브로커가 돼서 시주를 받고 이 헌금을 받는 종교인들도 이해를 못해요. 사회에 폐를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조선시대 스님들을 탄압한 거예요. 사회에 되게 이런 존재들은 민중들한테 자꾸 판타지를 제시하면서 그걸 중간에서 이득을 가로채는 존재다. 이렇게 판단했다고요. 이런 부분이 그 마르크스가 종교가 아편이라고 주장한 거랑 연결되죠. 그 말은 센 말이지만요, 부작용이 드러날 때는 아편보다 더하다는 말도 가능해요, 실제로. 나쁜 모습으로 드러날 때. 이런 부분도 잘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진짜 그러면 진정한, 그런데 그 종교의 창시자들이 그렇게 산 분들이냐 이거죠, 실제로. 제자들이 잘못해서 창시자까지 욕먹잖아요, 성자들까지. 성자들은요, 예수님이고 누구고 다 이렇게 사신 분이에요. 나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건다 아버지 뜻대로다. 멈출 수가 없다. 그쵸? 그러다가 결국 사형이 떨어져도 어떻게 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죽인다고 해도 내가 이걸 멈출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온 사람인데. 그러니까 길을 걷다가 죽으려고 온 사람인데, 이게 늙었다고 안 가고, 뭐, 시간 없다고 안 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힘 딸린다고 안 가고. 그냥 가다가, 길 가다 죽는다. 이런 각오로 영성을 닦으셔야 여러분 영성이 개발됩니다. 무슨 이득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내 안의 양심대로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 표기에는 뭐라고 되는지 보세요. 군자는 길을 향해 걷다가 길 위에서 죽는 것이니 똑같죠? 한자만 다르지 뜻은 똑같아요. 근데 좀 설명이 더 있어서 더 와닿게 얘기가 돼요. 몸이 늙어가는 것도 있고 몸이 늙어도 모르고요. 이 길을 걷는 그 락에 남은 수명이 부족한 것도 모르고 아직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도 모르고 공부를 더 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이런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나는 그냥 이 길을 갈 뿐이라는 거예요. 시시각각. 매 순간 양심이 내 안에서 울리는데 하느님이 지금 천명을 내리는데 시간이 지금 뭐 부족합니다. 제가 늙었습니다. 이런 말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지. 힘쓰면 날마다 부지런히 하여 죽은 뒤에야 멈출 수 있다. 죽은 뒤에나 끝나는 거지. 죽기 전에는 이 길을 가는 거는 내가 멈출 수 없다. 이게 인간으로서 우주에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분들은 내세고 뭐고 다 상관없이 여기서 열반이고 정토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천당이고 지옥이고. 여기서 내 양심 최대한 따르는 길밖에 인간이 걸을 수 있는 더 뛰어난 길은 없다는 걸 아신 분들이에요. 세계 4대 성인들 다 이렇게 사신 분들입니다. 석가모니 그런 내세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히 얘기 안 하셨다니까요. 그냥 지금 선하게 사는 게 옳지 않냐 이 얘기만 했어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지금 선을 따르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법구경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다 똑같습니다. 공자님, 조문도 석사가에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뭔 얘기입니까? 단 하루를 살더라도 도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길을 따라 사는 게더 귀한 삶이다. 이런 게더 위대한데 여러분 자꾸 보이지 않는 거 판타지를 가지고 얘기하면 거기에 뭔가 있나 보다 하는 게 우리 에고가 잘 속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맹자 얘기 하나만 해드리고 끝낼게요. 맹자도 공자 제자인데 똑같죠.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극진히 하면 내 마음을요, 내 마음을 정말 그 사심 하나도 없이 몰고 가보면 나의 본성을 알수 있다. 내 본성이 인위지라는 걸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성을 아는 건 사실은 하느님을 아는 것이다. 내 안에 본질이 하느님이니까 하느님이 인위지로 생겼다는 걸 알아낼 수 있다. 이 공부의 요령입니다. 내 마음의 극치에 들어가면 하느님이 계시고 거기 그 나의 본성이라는 게 결국 하느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천명이 나의 본성이에요. 천명이 뭐겠습니까? 인위지죠. 그럼 나의 본성은 뭘까요? 인위지. 그래서 성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내 마음에 살아있는 그 나의 본질이고 하늘 입장에서는 명령이죠. 예, 하늘이 천명이죠. 하늘이 명령한 것, 즉 하늘의 명령어가요. 내 마음에서 볼때 나의 프로그램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프로그램돼 있을까요? 하늘이 명령한 대로 프로그램돼 있어요. 하늘의 명령어가 여러분 내면에 지금 입력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인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지혜로워라, 겸손하라, 성실하라. 이게 딱 입력돼 있어요. 여기 어긋나면 여러분 찜찜하게 돼 있고 이대로 살아가면 기분 좋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부처님이 말한 중도도 그냥 기분 좋게 살아가는 길이에요, 인간으로서. 그거 외에 다른 걸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럴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시시각각 여러분 제일 자명한 거 얘기하세요. 지금 이 순간 가족하고 제일 자명한 얘기하시고 이 사회에 제일 자명한 행동을 하시고 이거 하기도 바쁜 분이 지금 죽은 뒤에 뭐 하나 뭐 하나 이렇게. 이거 따지고 계실 거냐 이거죠. 진짜 영성이 높은 분들은 쓸데없는 생각이 줄어들고 지금 이 순간에 양심 구현할 생각합니다. 예수님 같으면 살고 죽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성령의 뜻을 구현하는 것만 관심 갖습니다. 부처님 같으면 지금 이 순간 불성을 어떻게 드러낼 건지 그것만 관심. 소크라테스는 다이몬이라고 자기 내면의 신성을 얘기해요. 다이몬이 명령한 대로만 산다. 소크라테스 변론 보세요. 나와요. 다이몬이 뭐 하라는 건 없는데 하지 말라는 건 확실히 얘기한다. 다이몬은요, 항상 뭘 하려고 하면 소크라테스가 찜찜, 찜찜, 찜찜. 그럼 말안 했다는 건 자명이죠. 자명, 그럼 그거 하고. 찜찜하다는 거안 하고. 그렇게 살았을 뿐이다. 이게 자기 생을 쭉 설명할 때 나와요. 내 안에 신성이 하라는 것만 했고 하지 말라는 거안 했다. 그 신성의 명령이 아테네 사람을 깨우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아테네에서 이렇게 목숨 바쳐서 떠든 거다. 나를 추방할 거면 죽여라. 나는 신성의 명령이 아테네인들한테 돌을 펴라고 나는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러다 죽을 거다. 그래서 결국 추방으로 끝낼 일을 사형으로 끝났어요. 소크라테스가 자기를 다른 데 보낼 거면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맹자도 똑같아요. 내 안에 하느님을 늘 만나고 하느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아요. 인위예지신. 그리고 그 마음을 잘 챙기면 인위예지의 마음, 사단의 마음, 양심의 마음을 잘 챙기면 본성이 배양되니 나를 인해서 이 우주에서 인위예지의 도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본성이 배양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성을 배양한다는 거, 내가 열심히 인위예지를 닦는다는 거 무슨 뜻이죠?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 하느님을 잘 받드는 삶이다. 하느님 섬기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첫째, 하느님을 알아야 된다. 하느님은 인위예지신의 양심이다. 하느님을 따른다, 양심을 따른다 하는 건 결국 하느님을 잘 섬기는 일이다. 자, 이렇게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섬길 뿐이지 그 결과물 있죠. 내세에 하느님이 뭘 보장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게 제일 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에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거, 요절할지 장수할지는 하늘에게 맡기고 둘러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을 이렇게 닦으면서 천수가 다하기를 하늘이 부를 날만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느님의 명령을 온전히 확립하는 길이다. 이거 모든 성인들 공통이에요. 공자, 맹자가 한 말이요. 모든 성인들을 대변한 말이에요. 인류 중에 이렇게 산 양반을 성인 그래요. 현인, 이렇게 살려고 노력한 양반, 군자, 노력을 아주 더 많이 하는 양반, 잘은 안 되니까 훨씬 더 노력하고 있는 양반. 그래도 셋다 뭐가 똑같아요? 다 이렇게 산다는, 살아야 인간의 올바른 길이란 건 알아요. 근데 지금 엉터리 영성들이 인간을 어디로 내모는데요? 그거는 그 마약이 주는 그런 뭐 효과 이상의 뭐줄게 없어요, 여러분한테. 무지와 아집만 훨씬 심해집니다. 왜냐? 어떤 종교의 어떤 작은 어떤 거기에 빠져 계시다 보면 이런 진리 얘기 들어도 거부할걸요? 제 얘기 실제로 들으신 저 기독교인들이 다 그래요. 왜 저렇게 떠들지? 그냥 믿으면 될 일을. 그리고 저 믿지 않으면 저기 구원 못 받는데 교회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왜 저렇게 떠들고만 있을까?
누가 구원받을까요? 구원이 뭘까요? 양심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게 구원입니다. 안 그러면 욕심대로 살고 계세요. 뭐라고 떠들어도 저한테는 뭐 믿음이니 뭐니 그건 그분의 개인 취향이지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뭐만 보냐? 우주의 근원적인 프로그램대로 여러분이 인위지 양심대로 사시는지 황금률 지키시는지 안 지키시는지 전 그것만 관심 있어요. 구원받은 분들은 황금률 지킵니다. 구원 못 받는 분들은 못 지켜요. 왜냐? 욕심 세력에 끌려가고 있거든요. 욕심 세력한테 휘둘리는 분들은 구원 못 받은 거죠. 그냥 양심을 못 지켜요. 구원 받은 분들은 이제 양심의 명령을 따르기 때문에 그 양반들은 양심을 지켜요. 사도 바울이 깨치고 나서 성령 체험하고 나서 뭐라고 통탄합니까? 로마서에서. 성령의 뜻을 난 따르고 싶은데 육정의 뜻이 나를 흔들고 있다. 성령의 뜻을 따르는 걸 방해하고 있는 이 욕심 세력이 있다. 내 안에. 내 안에 양심 세력이 있고 욕심 세력이 있다. 양심 세력 따르고 싶은데 너무 욕심 세력이 강하다. 너무 힘들다. 이걸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예수님급으로 존경받는 기독교에서. 예, 그럼 구원이 뭐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쳐요? 결국에는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성화. 완전히 성스러워져야지 인간의 길이 끝난다. 이게 천주교에서 완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화. 성화를 목표로 나아간다는 게 결국 뭐였죠? 사도 바울한테는 욕심의 소리, 욕심의 명령을 안 듣고 양심의 소리, 양심의 명령 따르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그게 다지. 여러분이 얼만큼 지금 양심의 소리대로 살아가시느냐가 여러분 구원된 정도예요. 뭐 얼마를 헌금했고 무슨 교회를 절을 세우고 교회를 일으키고 이런 거랑은 상관없습니다. 그건 인간들의 계산이에요. 인간들의 지혜라는 건 하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양심의 소리대로 살고 계시냐. 그분이 구원받은 분이고 구원받을 분이고요. 그 보세요. 욕심 세력들이 하느님하고 친하다는 걸로 뭐 귀신도 잡고 뭐 다 해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나한테 아무리 해봐라. 난 니네들 모른다. 오직 아버지 뜻대로 산 사람만 천국 간다. 아버지 뜻을 안 따라요. 이 똑똑한 인간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 똑똑한 자녀들은요. 아버지 뜻을 안 따라요. 꼼수를 자꾸 씁니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지 하고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 속을 몰라도 너무 모르죠. 예, 아버지는요. 지금 초가집 하나에 지어놓고 있더라도 양심대로 사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고 싶을 겁니다. 황금률 지키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황금률 어기는 사람하고 왜 같이 있고 싶어요? 속에 아버지 저 잘했죠 하고 막 그 막 자만이 그득한 사람 내려놓으시고 다 허심탄회하게 탕자도 돌아가면 다 아버지가 받아주니까 지금까지 잘못한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양심의 소리 듣는 연습하셔야 진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착각에 빠져 사시더라도 당장에는 어떤 위안은 가요. 근데 그 맛에 취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왜 왔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천국 갈 조건을 정해놓고 서로 다 뻥 맞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못 견디게 있어서 오신 거 아니에요. 니네 못 가! 라는 얘기야. 니네 못, 그래서 못 가. 황금률 지켜야 가. 양심 따라야 가. 이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 성인들의 이런 가르침이 이 땅에 다시 펴지길 바라서 제가 과한 말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 사랑에서 나온 말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죽어버려라 이런 말로 하면 그럼 제가 양심 없는 사람이야. 하느님의 자녀들한테 제가 죽어버리라고 말할 그게 없어요. 다 살리고 싶고 아버지 뜻을 따른다면 누구 하나 어린 양 하나도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안 하니까 저라도 합니다. 세게. 세게 해야지 뭐가 좀 정신 좀 차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오셔서 내가 평화 주러 온지 아느냐 막 전쟁을 주러 왔다 이런 말 왜 할까요? 총칼을 막 그때 총이 있었네. 그런 왜 막 무기를 지어주러 왔다 이런 말로 했을까요? 아 좀 욕심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남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욕심 따라가고 있다는 게 취해서 판타지에 취해서 욕심을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한국 교회 다 제가 볼 때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돈을 믿고 있습니다. 돈. 돈신을 믿고 있어요. 실제로 돈이 신이죠. 현상계에서. 돈만 많으면요. 여러분 아주 천국이 펼쳐집니다. 돈이 구원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 빠져서 그것도 일견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따라가고 있잖아요. 현실의 삶이 힘드니까.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걸 따르라고 안 했잖아요.
의식주는 따라올 거다. 뭘 따르라고 했죠? 하느님 나라와 그 정의를 먼저 찾아라. 양심 찾으란 얘기 아닙니까? 하느님 나라. 지금 맹자 보세요. 자신의 마음의 극치에서 하느님 나라를 발견했고, 그 하느님 나라의 법, 정의를 삶 속에서 따르는 걸 최고로 알았죠. 그냥 그렇게 살다 요절하건 오래 살건 그건 하늘한테 맡기고 사는 날까지 그렇게 살다 가겠다고 선언하잖아요. 홍자님은 나는 그냥 하느님이 제시한 양심의 길을 천명을 따르다가 중간에 죽겠다. 이런 각오를 하신 분들이 위대한 영성의 분이란 예수님 소크라테스 똑같이 사셨다는 거예요. 부처님까지. 좀 뭔가 좀 두근대시는 거 있으셔야 돼요. 구원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런 양반들이 지구에 많아지면 구원, 지구라는 별이 구원받은 게 되고요. 이런 분들이 진짜 안 보이면 갈수록 줄어들면 지구는 이제 점점 구원하고 멀어져 가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